잘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려요? 달달해님 안녕하세요. 다솜님 안녕하세요. 에일리언 제이님 아이고 오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재밌는 주제라고요? 네 오늘 좀 해볼까 싶어서 이걸 한번 띄워봤어요. 반응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좀 피해 다니는 주제이기도 해요. 아 좀 그런 게 있죠. 아,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해보고 싶으신 분 이게 맞춰보는 거라서 녹화 영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100%다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없어요. 잘 보이실까요? 100% 없어요. 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일간이다. 제가 예전에 참 열심히 그렸던 이 동그라미죠. 이게 만약에 내가 일간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이 주는 거. 여자한테는 자식이 되고 건강과 수명이 되고 또 이게 어떤 표현도 되고 연예인분들에게는 인기를 위한 능력이 되기도 하죠. 뭐 춤도 되고 노래 솜씨도 되고 뭐 앵커라고 하면 어떤 말재간 이런 것도 되겠죠. 이게 공통적으로 운으로 올 때 내가 이걸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적에 올 때 내가 음이다 그러면 이게 음양이 다른 에너지가 상관이 되죠. 이 상관이 왔을 때가 좀 더 그게 강하고요. 남자 여자 둘 다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연애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결혼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성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고 또 이성에게 호감이 생기고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일단은 저건데 첫사랑이 좀 빨리 오는 분들 있잖아요. 첫사랑이 빨리 오는 분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것과 같이 오면 좋은 게 같이 오면은 아주 강렬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이게 이제 토일간 입장에서 볼 때는 관이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나를 극해오는 거니까 목이 되는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식상이 좀 더 강하죠. 식상이 강하고 남자분들은 이게 같이 올 때 식상은 이제 젊을 때 먼저 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 아래에 제가 지금 빨간 표시해드린 거 남자분들은 이 재관 중에서 이 관을 끼고 올 때가 관과 식상이 같이 온다거나 식상 없이 재관만 오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임상을 해봤을 때 상담을 해보면 이게 좀 인생에서 빨리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좀 드물어요. 전체 케이스 중에서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제가 좀 오픈을 했고요. 이게 틀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모든 사랑의 형태는 정말로 다양하니까 사주 선생님들 찾아가실 때도 이거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드러난 목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까먹어요. 일단 상담하시고 나면 제 머릿속에 있는 상담 내용들은 다 그냥 포맷돼요. 저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런 선생님들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밀 유지가 잘 되는 선생님들 찾아가시라고요. 금수 위주로 돌아가시는 분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정적이죠. 안전하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딴 데 새어나갈 일이 없으니까. 골드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대화 나눠보실 분 안 계세요? 명식 오픈을 하시면서. 일단 식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사주 구조에 식상이 있다고 해서 뭐 제가 다 책을 읽어보면 시중에 막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 식상관이 있다고 해서 아주 뭐 여자 사주 구조에서는 아주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적혀 있던데 아 이거는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케바케인 것 같아. 예, 진짜 제 스스로만 하더라도 그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평가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식상관을 다른 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예인의 끼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라니까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뭐 관이 먼저 와 있다고 해서 혹시 결혼 일찍 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이걸 대놓고 못 물어보잖아요. 잘못하면 뺨 맞으니까. 진짜 말 한마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상담받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시게 되면 맞네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생각만 하지 그래요? 이러면서 반응은 하지 먼저 얘기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좀 그런 건 있어요 드문 케이스들이 왔을 때 용기 있게 아직 지르는 건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아 이렇겠지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거 좀 되게 소심하죠 저는 어서오세요 예 이제 막 방송 시작했어요 6분 됐어요.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입돼 주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20분 좀 넘게 오셨는데요. 오늘 이거 같이 해보실 분 없어요? 어제 방송에서는 한 두 분 정도 오픈해 주셨는데 오늘은 전체를 다 올려주신 게 좋고요. 부담스러우시면 기둥 하나 빼고 그냥 올려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전체를 보는 게 좀 정확도가 높긴 하죠. 제가 조금 창 바꿨죠? 이건 아직 편집해서 올릴게요. 방송 끝나면. 하실 분 없어요? 진짜? 에일리언 제이님 아니면 오로라님 지금 하실 만한 분 명식 오픈하실 분 없으세요? 사주 명식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 제가 그렇다고 손님들 거 올릴 순 없잖아요. 그럼 안 되지. 네 어서오세요. 네 에일리언 제이님 네 전체 아니면 월 1시 정도만이라도 좀 오픈해 주시겠어요? 아
오로라님 하시면 되겠다. 네네네네. 오로라님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두 분 아무나 해주세요. 이거 둘 다 해드릴게요, 일단. 그 연어를 실어 주신 거죠? 에얼리언제이님, 먼저 할게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오로라님 띄워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지금 올리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에얼리언제이님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칠판에. 신유. 계사.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정미. 한번 보죠. 이제 여러분 다들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재미로 보세요. 알고 있는 거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자고요. 일단은 월을 보시면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죠? 여름이에요. 초여름이에요. 따뜻하죠. 이분한테 연애에 대한 기운이 먼저 올까? 자, 일단 대운을 한번 볼게요. 사주 구조에서는 이 식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이 파란색을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녹색이 좋을까요? 요렇게? 그죠? 지금 드러난 거는 요거 하나예요. 드러난 건. 자, 드러난 건 요렇게 있지만 우리 대원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분이 그냥 여자분이시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엘렌지님 여자분 맞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일단 음간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원이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가겠죠? 그죠? 뜨겁고 식어가면서 이렇게 금수로 가네요. 자, 이러면 식상이 대충 언제 와요? 이게 토가 이때 일단 왔죠? 그리고 토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화가 이게 화생토 해주죠. 식상을 도와주죠. 자, 요렇게 일단은 식상과 연관된 운을 한번 지금 표시를 해봤어요. 자, 요때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년기가 되겠죠. 요때는 좀 어릴 거고 대충 뭐 대운수는 모르겠지만 대충 요 어디쯤이 결혼 정년기가 되겠죠. 지금 그 식상은 아니지만 이 식상을 도와주는 에너지가 대운의 간지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운의 지지를 보면은 신유술 금이 지금 와 있어요.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은 식상의 기운을 빼죠. 그리고 이분 지금 보면은 식상 유일하게 미토. 이렇게 지금 해묘미. 이 해미가 있으니까 해묘미는 아니고 지금 배우자궁도 한번 볼게요.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배우자궁이 지금 해묘미 운동을 해요. 목 운동을 하죠. 여기도 목이 있어요. 여기도 목이 있어요. 토지만. 근데 이게 상호작용은 없단 말이에요. 상호작용은 없어요. 이거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얘 식상은 지금 토잖아요. 서로 안 친해요. 그럼 배우자 궁에 있는 이 결혼운 자리는 목 운동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신유술 운동을 하니까 아래는 금 운동을 하잖아요. 적어놨잖아요. 제가. 여기 위에는 운동을 식상 즉 연애 생각이 나게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이 그게 좀 순조롭지는 않아 보이지 않아요? 딱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드러내놓고 봤을 때 결혼을 위한 어떤 순조로운 연애운으로 가기에는 그게 쉬운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그냥 단식으로 봤을 때. 단식으로 우리끼리 방송에서 지금 가볍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대화창 좀 보겠습니다. 아, 네, 오르나님 감사해요. 네, 정유대운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거네요. 지금 정년기 마지막 칸에 적어드렸던 요 대운에 지금 통과 중이시래요. 이 대운 지금 어느 쪽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은 다양해요. 10년을 통째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5년, 5년씩 쪼개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 정화가 대운 5년씩 쪼개보는 방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앞에 5년에 해당하는 것은 어쨌든 식상을 도와주는 거니까 연애운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죠. 근데 아래로 흐르는 건 이제 뒤에 붙은 5년이 되겠죠. 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운동을 해요. 즉 이 연애운을 뜻하는 이성에게 관심이 가는 저 운을 운의 힘을 빼는 거죠. 운의 힘을 빼다 보니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다. 저희가 봤을 때. 요 정도? 그러면 질문이 아까 뭐였죠? 에얼리언제이몽 지금 연애하고 싶은 시기다. 연애하고 싶은 시기다. 저 정화에 들어가는 시기면은 문제가 없으신데 그 뒤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도 걱정은 안 되는 게 요 안에서도 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의 세운의 흐름이 지금도 갑진년 또 토가 진토로 왔죠. 진토로 왔고 진토 자체도 이제 을사년으로 가기 위해서 거의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러면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 또 사오미로 흐르죠. 화생토가 되겠죠. 화생토가 되겠죠.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을사년이니까 을사년의 이 을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또 연애에 별 관심이 없는 상태로 지나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도 아래로는 사오미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만 하신다면 어쨌든 이게 토가 그 에얼리언제이님한테는 가벼운 연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막 무겁게 생각하진 않아도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사람 어떻지? 이렇게 본인만 생각이 있으시다면 괜찮은 연애운으로 갈 수 있는 거기다 대운 바뀌면 또 무술 대운 오니까 토잖아요. 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어릴 때 오는 식상운은 우리 10대 때 막 호기심 가지는 운이니까 연애운으로 발복이 되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 들어오는 식상운은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사주 전체 구조를 보고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무술대원 갔을 때는 여기 사주 원곡에 이 미식하고 또 이 무술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어쨌든 축술미의 술미잖아요. 그게 매끄럽진 않죠. 좀 더 젊었을 때 연애를 하고 싶다. 난 좀 괜찮은 연애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정유대운 끝나기 전에 여기서 연애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근데 결혼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 일단 라이브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열련제이님 올려주신 거 볼게요. 정유대운 6년 차예요. 병신대운 마지막에. 아니 저기 곤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개인사적인 건 안 하셔도 되고 네, 개인 상담 돼버리면 또 그러니까. 이거 저 전체 공개로 올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 오히려 좀 겁나는데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6년 차면 넘어갔네요 그죠. 저 정유대원에서 살짝 넘어갔네요. 정화 구간은 넘어갔다고 봐질 수가 있고 일단 5년씩 쪼개서 보는 걸로 본다면 유금에 저게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살짝 이성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1년 1년 아까 말씀드렸던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 토운으로 토운을 도와줄 수 있는 화, 생, 토 이 화운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벼운 연애는 괜찮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밌어요? 어때요? 되게 좀 겁난다 이거 얘기하기가. 자, 좀 넘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에일렌제이님. 이거 문장 그 뭐지? 삭제 가능하세요 에일렌제이님. 방금 감사합니다 말고 앞에 문장 있잖아요. 이거 괜히 또 녹화하면은 그거 되니까 이거 살짝 삭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6년차라고 적으신 문장. 아니면 제가 편집할 때 그거 알아서 할게요. 오로라님 계세요? 아까 해주신 댔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오늘 주제가. 계십니까? 나가셨나요? 감사해요 열렌제님. 잘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금이 강하잖아요. 특히 식상을 제가 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개인 상담 시간에만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전체 이 오픈된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눈다는 게 약간 위험 수위가 있어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고마워요. 자, 오르라님.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유튜브 볼 때마다 내년부터 이혼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이혼수가 있다? 개인 상담을 혹시 라이브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뭐 일주 어떤 글자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사이는 좋은데 불안해서요. 시, 일, 월, 년, 순으로. 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적으셨구나. 그러면 왼쪽부터 시네요. 우리 만세로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우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임신 1이고 개미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을주. 자, 여자분 사주라고 하셨고 곤명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자 이렇게 적었고. 아, 남편 거 카드. 아니요. 남편 거는 적지 마세요. 아, 이건 그냥 제가 안 본 걸로 할게요. 정의 대운이 본인 대운이라는 말씀이시죠? 볼까요? 이렇게 가겠죠? 제가 왜 이렇게 라이브 갑자기 자주 하는지 아세요? 저 중간고사 기간 이제 시작됐거든요. 학교에서 문자 날라왔어요. 시험 준비하라고. 큰일 났어요, 이제. 안 했는데, 진도만 뺐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대운이 여기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체크. 현재 결혼하셨고. 본인 사주만 일단 볼게요. 남편분은 저희가 허락을 구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 또 적을까요? 요쯤에 적으면 되겠다. 아니. 제가 좀 날려 적어도 대충 알아보실 수 있죠? 이 태블릿이라서 좀 삐딱삐딱한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볼게. 이번 미월생. 저랑 이 개미 기둥 똑같아요. 아유, 반가워라. 자, 미월생. 뜨겁죠? 여름이죠? 일단 여름에 태어난 거. 여름에 태어났고, 이분은 식상을 이미 품고 있죠? 이 속에 을목이 있으니까. 이 목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식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연애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익상. 근데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관을 한번 봅시다. 관의 상태. 여자분이시고. 관이 토예요. 이게 식상도 되고 토도 되죠. 화토이긴 한데 식상도 되고 토도 되고. 그런데 남편하고 사이가 뭐라고요? 아까 전에? 이혼수가 있다고 어디서 보셨다고요? 아,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오르라님. 저기 아까 저의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이혼수라는 거 여기 적을게요. 지금처럼 라이브에서 이렇게 명식 드러내놓고 개인 상담 받으신 거예요? 이거 질문 답해줄 수 있어요? 곤란하면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가끔 개인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라이브 말고 그냥 진짜 돈 내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세요. 아,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뭐 가족이 어떻게 된대요. 뭐 저 이혼한대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개인 상담 받으신 건 또 아니에요. 꼬치꼬치 이제 여쭤보니까. 그죠?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고마워요. 왜냐면 라이브 때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설령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자, 봅시다. 아이고. 자, 정혜대운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위에가 정화고, 이번 일단 남편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가 내 남편 자리예요. 근데 이걸로 먼저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남편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남편 글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지워볼게요. 이것도 빨간 거 지워볼게요. 남편 글자가 두 개 있을 때 남편 글자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 둘 중에서 위에 천간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뭘 달고 있는지. 이거 일단은 겁재 달고 있죠. 개수니까. 그럼 을목은 뭐죠? 내 자식에 해당하는 글자. 아까 이 미토 속에 들어있던 을목이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죠. 이게 상관이에요. 그럼 이게 자식이죠. 자, 남편 글자가 두 개가 톤데 누가 남편이지? 이렇게 헷갈려 하실 때 가까운 걸까? 이걸까? 한번 보시면 아마 이걸 보시고 이혼수로 판단을 하신 건 아닐까. 근데 개인운이 아니었던 게 좀 이상한데 답이. 일단 저 같으면은 이게 먼저 남편이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것 같아요. 이 명식을 처음 봤을 때. 가깝긴 이게 가깝긴 해요. 이게 가까운데 요게 지금 나한테는 자식을 지금 이 을이라는 자식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 남편이. 힘은 이게 더 세거든요. 이게 더 세요. 그 둘 중 보자면. 요 을축이라고 하는 걸 남편으로 보자면 이 남편은 조금 힘든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입장에서 뭐 경제활동이라던가 이게 축토니까. 근데 미토는 여름에 태어난 토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똑똑하고 어떤 쪽이에요? 지금 남편분. 아까 사주명식 제가 올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거는. 아니 제가 아는 거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막 전보고 뭐 타로 펼치고 연애운 주제 피해 다니고 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 살짝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다. 이거 얘기할까 말까? 제가 최근에 전화번호 오픈 안 하잖아요. 돌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안 들어왔으면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좀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찾는 방법? 이거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로라님한테. 지금 남편분의 모습이 둘 중 어떤 거랑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어렵지는 않고 친구 같은 남편이다. 그러면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지금? 그냥 친구 같은 남편이다. 그러면 개미일 가능성도 있죠? 저기서? 아, 그럼 개미다. 개미예요. 아이가 있다면 을축이고 경제활동이 조금 시원찮을 수 있는데 지금 두 기둥 중에서 가까운 거. 가까운 건데 아직 아이가 없으시대요. 그러면 친구 같은 남편. 좀 힘이 있는 남편. 개미. 이게 남편이에요. 근데 뭐 이혼수가 있다고요? 뭐지?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되게 궁금하다. 이혼수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게 남편이에요. 그죠? 이 기둥이. 그래 찾았어요? 결혼하셨겠죠. 그죠? 결혼하시고 지금 해자 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토잖아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죠.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토면은 나는 여기 임수 수. 남편 입장에서는 수가 와이프예요. 그죠? 부인이에요. 그럼 나는 수인데 원래라면 이 토가 남편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 운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해, 자, 축으로 올라가고 있죠. 정해대운이라고 하셨으니까. 해, 자, 축. 내 남편이 힘을 얻어요? 어때요? 무자대운, 기축대운. 이혼할까요? 경제활동하고 계실 거고 남편분도. 왜 이혼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게 남편분 궁도 이게 신유, 신. 그리고 미월에 태어나신 임수라서 본인이 여름에 태어나서 조금 건조하고 뜨겁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이 개미 남편 그렇게 약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을목을 또 품고 있어요. 이게 식상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식상인 게 뭐냐면 같이 놀러 다니고 뭐 나랑 손잡고 놀이동산도 가고 나랑 저기 차 타고 드라이브도 가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거든요. 그냥 식상을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개수를 또 위에 머리에 얹고 있으니까 이 개수가 이 속에 들어있는 을목에게도 개수의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글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제 라이브 때 잠깐 앞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병화. 병화는 온난한 걸 유지를 해주고 우리 화장할 때 미스트 칙칙 뿌려주는 거 그거 습도. 건조하면 얼굴 쩍쩍 갈라지잖아요. 이 개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수도 있고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또 임수도 있어요. 이 속에 또. 남편 궁을 보면. 그리고 또 출생시도 보면은 반듯반듯한 기토도 지금 얹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관계는 똑똑한 남편이니까 남편이 좀 분명한 걸 좋아하고 좀 스마트하고 이런 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게 남편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혼수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뭘 보고 이혼수라고 하셨는지는 전혀 가늠이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병술대원 다음에 정예대원, 무자대원, 기축대원으로 이렇게 가고 계신데 뭐 때문에 그러시지? 심지어 이게 또 해대원이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된다. 왜 그게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뭘 들으셨다면 좀 답을 주시겠어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아기가 없다. 아이는 없어요. 저희는 아이 계획이 없어서요. 내년부터 임신일 주는 이렇다니까 이상하댔어요. 어쩐지 어디서 다른 방송 보셨구나. 임신 일주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내 고집대로 일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일주 방송 보시고 꽂히셨구나. 뭔 말인지 알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주를 전체를 보고 보셔야지. 아마 이렇게 보셨나 보다. 내년이 을사년이잖아요. 2025년도죠. 그죠? 그러면 을사년이면 이 사주가 다 없다고 한번 쳐봐요. 제가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사주 방송 보셨나 보다. 이렇게 임신만 딸랑 있잖아요. 그죠? 난 한번 해볼게요. 오로라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이게 사신형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 배우자 궁 이것만 보고 이걸 여자 거라고 딱 봤을 때 사신형이 들어오니까 형살이 걸린 거죠. 내 배우자 궁에. 그래서 이게 또 화가 재성이잖아요. 예, 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재성이 들어온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내 배우자궁하고 형이 걸렸으니까 뭔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 사람은 만나지고 뭐 이런 아마 이론으로 그런 방송을 보셨나 보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추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주 지금 지웠죠? 전혀 이혼수 안 보여요. 일단 남편 찾는 법까지 알고 있는 거 잠깐 오픈을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안 할 것 같네요. 네, 오로라니. 자, 넘어갈게요. 위에 거 지우셨죠? 아까 남편 그 사주 적힌 거? 아, 그대로 두셨나? 오로라님 저기 위로 올라가셔서 아까 그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시면 삭제 있어요. 삭제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거 전체 공기로 올라갈 거니까. 에얼리언 제이님 감사합니다. 와,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힘나네요. 이제 봤어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어려워서 제가 위에 가서 좀 복사 좀 할게요. 자, 저렇게 적어놓을게요. 고맙습니다. 힘납니다. 자, 에얼리언 제이님. 맞아요. 착하고 잘 맞춰주고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제가 오히려 좀 무뚝뚝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조금 됐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봤어요. 네, 맞죠? 남편은 또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사주 방송을 보게 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보는 법을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일단 그래요. 찾는 방법 많을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용기 있게 지원해 주신 두 분 스페셜 땡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멤버십 회원분 아니신 분들은 커피값 정도 후원 쏘시면 그리고 현재 대운 연월일시 이거 올려주시면 연애 시기 또는 아까 그런 뭐 이혼수 질문 이런 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괜히 또 안 났으면 하는 얘기가 나올까봐 조금 절제 중이에요. 제가 풀이를 할 때.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아, 이거 얘기해.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그냥 연애만 생각하시면은요 내 사주에 일단은 식상 찾는 법 알려드릴까요?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동그라미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목일간이잖아요. 이렇게 목일간이시면은 화, 내 사주에 화가 있는지 보시고 화운이 위로 병정화, 화가 없다면 병정화 또는 사오미 이런 게 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아래가 화가 없어요. 오는 운에 화운이 아니에요. 지금 대운이 화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로 임묘 이런 운이 혹시 와 있는지 이게 목생화도 되니까요. 이게 목이거든요. 목이 오면은 목생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그 다음에 화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내 운에 왔는지. 학생 때 만약에 화운이 오면은 목일간 분들은 조금 공부 집중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공부 못해요? 나는 대학 못 가요? 나는 뭐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잘 쓰는 방법이 있죠. 뭐 노래, 춤 아니면 뭐 유튜브 또는 어떤 끼를 가지고 뭐 무대에 설 수 있는 뭐 아이돌 그룹, 댄서, 음악가 뭐 되게 많죠. 그쪽 분야가 방송 미디어 쪽 그런 쪽으로 내가 꿈을 일찍 펼친다. 괜찮죠? 그걸로 소년 시절에 크게 뜰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화일간. 여기 이제 자기 일간이 뭐 병화다, 정화다 이렇게 화일간이시잖아요. 그럼 여기 토가 식상이에요. 토가 식상이고, 무토, 뭐, 기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 뭐, 진, 묶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기 이제 건조한 토고요. 아래 토로. 요게 진축. 요게 이제 축축한 토거든요.
힘은 이게 세요. 님인 힘은 같은 토라도 이게 세고 얘가 조금 B등급이에요. 얘가 A등급이고 이런 게 운으로 왔다. 그러면 연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조금 결혼 가는 거리가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연애. 스쳐가는 여인들. 첫사랑. 너는 진짜 연애만 하는 시기. 나는 결혼 언제 해요? 이 질문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남학생이라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게 저 글자들이 내가 화일간인데 저 글자들이 위 또는 아래로 왔다. 그러면 좀 연애하고 연관이 있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 오로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멤버십이신데 그거 안 드시는데 두 분 다 감사드려요. 지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우고 토일간은 금이거든요. 내가 토일간이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다 안 그리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신유술까지가 금인데 위아래 일단은 경금, 신금만 운으로 오더라도 혹은 내가 사주의 원곡에 경금이나 신금이나 신유술에 신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 글자들이 운으로 왔잖아요. 운으로 오게 되면. 그리고 토일간 중에서도 이제 유금이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진이 왔다. 대운에서. 그러면 진유가 또 만나서 이 금에 대한 식상을 또 만들어요. 식상을 만들게 되면은 식상운이 온다는 얘기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이성에게 자꾸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죠? 수일간 안 했나요? 수일간이라고 한다면 모군이 식상이 되죠. 갑목이나 을목이나 아니면 임묘진의 이 글자들이 운으로 왔을 때 또는 이제 내 사주에 이렇게 전혀 목하고 상관없는 해수가 있다. 해수라는 거는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이 운으로 오게 되면 해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이 운으로 왔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식상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으로 작용을 하죠. 또는 내가 미를 갖고 있다. 수일간인데. 근데 운에서 묘가 왔다. 그러면 묘미로 인해서 또 식상운을 묘 자체로도 식상이지만 더 강한 식상운을 만들어내요. 저 다 했나요? 금방? 또 지원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 조금 남았네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일 곤란한 게 딱 어떤 진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논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정이 있어요. 뭐 테스트가 있거나. 근데 이런 연애가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목표랑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는데 다음번 나에게 또 이런 강한 연애운이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한번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나이가 적지 않아요. 네, 재혼에 대한 운을 물어보셨을 때. 근데 이것도 나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회가 그게 자주 오진 않죠. 우리 사람들이. 아, 네. 아까 글 올려주신 분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6,000원 후원 잘 받았습니다. 네. 질문 올려주세요. 네. 왼쪽부터가 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좀 적을게요. 경자, 임자, 경술, 술월생이시고, 정묘? 정묘가 년이죠. 자, 볼까요? 여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대충. 대운 지금 적어주신 게. 여기에 계시다고 적으셨어요. 네, 지금 옮겨 적었고요, 칠판에. 그거 채팅창에 있는 거는 지워주셔도 되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삭제 누르셔도 되시고요. 이거 전체 공개로 제가 올릴 거니까. 볼까요? 아까도 임술간 아니었나요? 다른 분 거. 신기하다. 일단 이분은 술월생이시네요. 연애운 질문이시죠? 오늘 주제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식상 봅시다. 식상 있죠? 이분한테. 정묘. 식상이 있고, 이게 심지어 지금 월에 있는 거랑 같이 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정화가 여기서 또 힘을 얻네요. 화곡을 이루고 또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일시가 지금 보면 차가운 또 자합니다. 수국이네요. 봅시다. 자, 연애 시기는 일단 식상이 먼저. 이분은 가만 보자. 월은 가을인데 겨울 직전에 가을인데 사주에 지금 자자가 있어서 이게 많아요. 그죠? 이 수의 이 차가운 영역이 많아졌어요. 다행히 천간에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보죠. 자, 식상운이 오는가? 지나간 소년 시절이랑 봤을 때 식상운이 따당 왔네요. 이게 갑인. 갑인데 왔네요. 지금 식상운이네요. 그러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결혼은 이게 갑인이 워낙 또 센 식상이라서 말 그대로 이 속에는 결혼도 할 수 있는 인자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결혼하고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연애운이고 다른 글자 같이 와야 되고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여기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도 가능하세요. 결혼 또는 연애? 가능하세요. 지금 심지어 또 저한테 질문하신 게 갑진연애? 이게 또 갑술월이잖아요. 갑갑이에요. 연애 가능하시죠. 근데 아래로는
어떻게 됐냐. 지금 진년에, 진년 거의 이제 거의 끝나가고 7월에 질문을 주셨는데 대운에서는 이 속에 또 갑목이 있죠. 그리고 재성에다가는 병화도 있고 그리고 세운에서는 심지어 이 을목이라는 게 또 내년에 을사년으로 또 이어질 거니까 식신, 식상, 상관식신 다 있죠. 연애 가능하시죠. 가능한데 연애만 하실 거라면 작년까지는 연애만 가능하시고 연애운 자체가 올해가 갑진년이기 때문에 이 진토라는 지지로 올해를 맞으셨잖아요. 조금 더 진보된 혼인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현재 있으신가요? 그 사귀는 분이? 질문이 있으십니까? 썸 타는 분 있어요? 아까 제가 보기에는 명식 말고는 질문이 따로 없으셔서 제가 놓친 것 같아서요. 이제 올라왔어요. 볼게요. 결혼할 만한 남자는 많이 들어왔는데 결혼으로는 무슨 글자죠 이게? 저거 잘못 쓰신 거예요? 오타?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저거 맞아요? 제가 올린 거? 남자는 많이 들어왔는데 결혼으로는 안 이어졌어요. 라는데 안자가 지금 빠진 거죠. 말씀이 없으시다. 아 이제 올라왔다. 이번 연도는 연애는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좀 길게 사귄 분과 헤어졌습니다. 네네네네. 헤어졌었다. 아이 괜찮아요. 괜히 여쭤봤나? 자 일단 보자. 이게 임자의 자가 이렇게 배우자궁이라서 이걸 염두를 하고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이 식상이 지금 강하게 들어온 이 대운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대운수를 가지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대운이 끝나기 전까지 결혼을 목적으로 하셔도 되시지만 그 뒤에 이어주는 게 이 대운이 지금 보면은 이 대운도 있잖아요. 근데 좀 늦어지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연세를 제가 모르니까. 대운이 이때까지 가면 조금 늦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 늦어지긴 할 것 같은데 이 대운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게 배우자궁이 자기 때문에 자묘가 온단 말이에요. 대운에서. 그것보다는 갑인대운 끝나기 전에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글로리님. 지금 갑인대운 얼마나 남았어요? 이거 끝나기 전에 내년에도 아마 연애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희망을 가져보세요. 지금 폰에 막 적고 계신가 보다. 다행이네요. 얼마 안 지났네. 아, 괜찮아요. 지금 갑진년이잖아. 아직 갑진년 안 끝났어요. 괜찮아요.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저렇게 식신운이 강하게 또 들어왔고 글로리님 얼마든지 사랑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저기 정묘가 연애 있잖아요. 남들이 그 타인들이 봤을 때 저 정묘가 맨 앞에 딱 저렇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저게 음양의 합이 딱 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묘라는 글자가. 물론 사주 배울 때 우리가 상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먼저 듣겠지만 남자를 딱 봤을 때 한 번 이 남자다 싶으면은 내가 먼저 마음 변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저게 수로생이기도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유가 왔을 때 유년이 2017년도죠. 2017년도가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남자들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해인데 그건 지금 지나간 경우니까 7년 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고 저분은 어쨌든 지금 이별 후에 다시 생각하시는 상황이시니까 몇 명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나이도 있으시고 괜찮아 괜찮아. 을사년도 있어요. 을사년이 보자. 지금 저분이 경술월이시죠. 그러면 을경이 합이 되고 술이니까 사화 속에 또 경금이 있어요. 마음이 식으시려나.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시고 결혼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결혼하세요. 아직 이게 갑인대운 시작한지도 요게 딱 요 정도 오셨고 아직 임목으로 건너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통째로 봤을 때에도 계속 연애를 하시겠네요. 끊이지 않아요. 남자도 계속 들어와요. 줄줄줄줄 쭉쭉쭉쭉 들어와요. 괜찮아 괜찮아. 축하드려요. 아니 나는 뭐 무슨 일 있으신 줄 알고 고민하지 마소서. 자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내년은 더 괜찮을까요? 올해는 직장운으로 관을 쓴 것 같아요. 네, 행복한 고민 하십니다 지금. 14년까지도 지금 저게 인이 왔잖아요. 이게 또 갑인대운인데 묘대운 건너가기 전까지 조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방자고 좀 벗어난 얘기긴 해요. 본인이 한 만큼 감자를 캐는 시기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갑진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진이 오게 되면은 이 경술월의 속에 이 뜨거운 인호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화라는 뜨거운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활동하고 에너지를 쓰는 무너지면 안 되는 이 글자가 있는데 얘가 갑진년 이 한 해만큼은 뿅 하고 변해요. 이걸로. 이게 뭐냐면 겁재예요. 겁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올해. 올해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본인에게는 저 갑인대운이 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신이니까 아 이거 뭐 연애운으로 쓸 수 있나? 이것만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목이라는 거는 갑목은 좀 불편한 글자예요. 임목은 불편한 글자가 아니에요.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갑목이라는 것은 내가 비즈니스 글자로 이 경금을 쓰기 때문에 갑경이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기도 하고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도 들고 일도 좀 부담스럽게 들어오는 상황인데 어차피 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이 갖다주는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본인 성향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외고집스러운 사람인데 이 겁재가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짠하고 다른 게 겁재화 된 거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 내 곁에서 한결같을 줄 알았는데 이 겁재가 힘이 센 겁재가 나타나면은 그걸 따라가게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상담받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나은 사주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사실 낫죠. 명리적으로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짊어져야 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더 그렇고. 갑자기 제가 말 빨려서 죄송합니다. 내년이 더 괜찮다기보다는 저기 을경이 들어와서 더 금이 많아지니까 본인이 하셔야 되는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고 확장되고 또 갑목, 을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목적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일이 많아요. 어쨌든 내년까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연애도 많아지겠지만 직장일에서 내가 도망가기 힘들고 좀 안 왔으면 하는 일들도 많이 넘어와요. 아래로도 사유축도 금웅동을 한단 말이에요.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연애에 대한 정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계속 들어와요. 좀 부담스러운 남자들이. 자, 그래서 채팅창에 방금 적었잖아요. 줄지어 또르르 결혼 플러스 연애 계속 줄지어 줄지어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병진대운 그다음에 정사대운 이후에 오는 운들도 생각을 하셨을 때 내 남편 궁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라는 글자 자리가 내 남편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일로 바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좀 한쪽이 다른 지역에 사신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거주를 24시간 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바빠서 약간 주말 부부처럼 지내시는 것도 괜찮단 말이죠. 이혼이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결혼을 안 하고 하고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근데 결혼의 형태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연애는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 본인의 마음이 문제죠. 저게 이제 갑목일 때랑 을목일 때랑 다르니까. 올해는 저게 정화가 겁재로 바뀌어서 그런 거고 내년은 을사년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약하디 약한 연애운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네네. 일이 엄청 많아요 라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가 아니라 많아요. 이번에 가고 싶던 곳에 이직을 했는데 사람 관리와 직장에서 치이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게 인대운이 왔다는 뜻 자체가 어차피 지금 보시면 정면연을 쓰시기 때문에 이 묘하고 인하고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은 계속 생겨요. 현실적으로. 정묘의 묘가 유일한 식상이고 나의 놀이터인데 이게 놀이터인데 갑인이니까 얼마나 더 놀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음양이 같단 말이에요. 갑인 대운으로 온 것은. 내가 놀고 싶은 건 여기 있는데. 그게 이제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시긴 하죠. 그래도 내가 일하는 일터는 여기 경술이에요. 경술의 술이고 갑인 대운의 인과 이 술은 인호술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인호술 운동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것은 이 배우자궁에 있는 신자질 운동을 하는 남편이에요. 난 남편이 될 사람과 이 남편이 될 확실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인호술 운동과 이 신자질 운동은 서로 좀 대립이 되죠. 그러니까 갑목이 영향이 좀 줄어들었을 때 이제 인으로 건너갔을 때 내 배우자 글자가 좀 힘이 세졌을 때 어느 정도 좀 본인의 일감이 줄어들고 내가 좀 놀 수 있는 정신 차린 그 상황이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연애를 하셔도 연애도 일처럼 될 수가 있고 아 그래 맞아. 이거 말씀드려야 됐다. 이분은
연애도 일처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경술어생이기 때문에 연애도 어떤 패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나의 연애지, 이렇게 해야 연애다운 거야, 이렇게 해야 사귀는 거야, 이런 강박관념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번 연애는 일처럼 하지 마시라는 거. 데이트랑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시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재밌었어요? 방송 괜찮았어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